저는 세월을 벌어주는 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송소산방 조원동입니다. 오늘은 그 모과나무 이식 접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. 그냥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다가 지금 접을 하나 붙이는데 이렇게 1년생 가지고 접을 붙이면 이걸 또 굵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제가 다른 나무에서 불필요한 가지를 미리 묘목으로 뿌리 접을 먼저 붙여 놓은 거고요. 그러면 요 세월이 최소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. 지금 이렇게 피부가 늙은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최근 1년부터 해가지고 2년, 3년, 4년, 5년, 6년, 7년, 8년, 9년 한 10년 정도 되네요. 요 굵기가 요거를 요런 가지 가지고 붙이는 것보다는 요걸 붙이는 게 훨씬 더 세월이 많이 줄겠죠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접을 한번 붙여볼게요. 자 우선 제가 이제 미리 접수부터 준비를 좀 해볼게요. 자 우선 이제 필요한 도구가 이제 미리수가 큰 이제 목공용 비트 드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둥근 끌 하고 망치 그리고 접도 그리고 도포제 종류 카타파스 교환화로 이렇게만 갖추시면 돼요. 접을 붙일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하고 저 같으면 이 정도 가기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접수가 들어갈 위치를 사인펜으로 설정을 해놓고 얘가 접수가 또 깎여야 돼요. 깎여야 되고 깊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게 유공을 내줘야 되고요. 제가 지금까지 이 밑동을 굵히느라고 희생진을 이렇게나 굵게 운영한 거예요. 근데 여기다가 가지를 이제 그 선형을 만들겠다고 톱질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굵어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만큼 키워놓고 그냥 이렇게 굵은 걸 가지고 이제 접을 붙일 거라고 이제 맘먹고 지금 12년 동안 키운 겁니다. 접수를 먼저 이렇게 깎아줘요. 분필은 왜 발라주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우리가 그 수석 자대 만들 때도 분필을 발라놓고서 그 닿는 자리, 묻는 자리는 지금 더 파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대보고 거기서 닿는 자리 보면 분필이 묻지 그죠? 딱 그 분필 묻는 자리만 파내시면 돼. 위치 선정은 제대로 된 것 같고요. 해놓고
이제 정을 붙이고 나서 뭐 철사를 조여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, 그 나사못을 박아서 예비구멍을 먼저 뚫어주고,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이게 그 45도로다가 이걸 지금 커트할 것도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예, 커트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네, 끝도 없네. 풀어볼게요. 네, 제가 이걸 자꾸 당겨도 끝도 없어요. 밀착은 제대로 됐고요. 이제 그리고 나서 접이 다 되고 나면 피스는 아직 보이니까 그때 빼내면 돼요. 우선 뭐 접시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모가는 피부끼리만 닿아도 접이 되는 아이라서 나무라서 지금 얘가 뿌리 접이 돼 있는 거고 얘도 살아 있는 거고 얘도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는 연종 아무 때고 관계 없을 겁니다. 다른 나무도 그럴까요? 아 다른 나무도 똑같이요. 네. 네.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동접도 붙이니까 유공을 해가지고 접도 붙이니까 관계없을 거예요. 이것도 내내 켈로스끼리 맞춰줘야 돼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어느 한 자리만 맞아도 충분합니다. 여적 제가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이식을 해봤는데 다 100% 성공입니다. 쉬워요. 근데 저렇게 피스 박아도 살아요? 네, 그럼요. 도관이 조금 손상은 있을 수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커터파스를 먼저 붙여주고. 완전히 붙는 거는 고착되고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려요? 이제 한 올해 한 5월 이제 내년 5월쯤이면 파갑나요.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이 찌면서 이제 캐럿스가 이제 막 부풀어 올라와요. 카타파스만 붙이면 카타파스가 그 끈적끈적한 그게 있어서 손에 달라붙어가지고 제대로 밀착이 안 돼요. 이렇게 이제 교나루다가 해서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도 그 요즘은 이제 그 상처가 마르면 상처가 잘 안 아물고 딱정해지면은 상처가 깨끗하게 안 아무는 것처럼 이 카타파스는 약간 수분이 좀 있는 거고 그 수분이 날아가지 말라고 지금 교나루를 또 덧대서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메디폼을 붙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코팅 되지면 좋죠 나무한테. 저런 거 구할 수 없으면 토킹패스트 이런 걸로 돋보여도 되나요? 그래도 되죠. 그걸 못 구하신다 하면 그걸로 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예, 간단하게 그냥 예, 이식접이 된 거예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 1년생 가지고 접을 붙여서 이만큼 굵히려고 하면 최소 10년은 걸려요. 이 접보다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굵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.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내려가다가 도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간도 그렇고 여기서 밀집돼가지고 살이 쪄버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원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분재도 적용이 돼야 될 거고 뭐 정원수들도 우리가 이만한 상처를 자르기 전에 이렇게 접을 붙여놨다 자르신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접하게 된 게 일본에 갔다가 우연찮게 비밀의 온실을 허락 없이 들어간 거예요. 화장실을 찾다가. 근데 저는 벌써 이걸 붙여놓은 이유를 알겠어요. 딱 이거 하나 딱 보고 그냥 아 이거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열심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. 지금 저는 세월을 벌어주는 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느 부위가 됐든 간에 불필요하다고 잘라버리지 않고 1년생 명물 가지고 미리 관통을 해서 뿌리접을 먼저 붙여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자 커팅 해놨다가 마저 잘라가지고 이제 아무데나 뭐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이거 엄청 이게 저한테는 유용하게 쓰이는 이식접입니다. 그럼 지금 원장님은 이게 그 이식할 부위를 뿌리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. 네, 미리 1년 전에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적용을 할 때 살아있는 가지를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?
아니 안 되죠. 뿌리 저희 돼야죠. 되긴 하는데 아주 희박해요. 그러니까 전목인데 전목은 전목인데 아주 희박해요. 왜냐하면 나이가 1년생 가지도 아니고 나이가 벌써 10년 정도 먹은 나무 먹은 가지를 그냥 잘라다 그냥 붙여가지고 된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 좀 어렵죠. 근데 미리 뿌리 접을 붙이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죠. 1년생 묘목을 갖다가 관통을 해가지고 이제 뿌리 접을 붙여가지고 잘라내도 이 뿌리에서 이 영양분이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접을 붙이면 실패할 확률이 없으니까.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꽤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접을 해서 좀 활용하고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떼어다가 어느 위치에다 내가 옮기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 그냥 관통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1년생이나 2년생 정도 되는 가지를 저 묘목을 갖다가 드릴 접을 미리 해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꽂아서 오케이. 그러니까 이제 뿌리 접을 붙이는 거니까 예. 하단면에서 여기 나오는 자리 말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박피를 하고 세기를 예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. 오케이. 예. 간단하게 이게 이제 뿌리접이에요. 그리고 나서 접이 붙으면 그때 가서 이제 한 번에 딱 잘라내지 마시고 절반 정도 디귿자 커팅을 했다가 맞춰 잘라가지고 이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오늘 유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접도 있다는 걸 예,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뭐 제가 팜초크 말고 예, 또 다른 채널에서 제가 지금 아주 그 분재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술을 리뷰를 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도 들어오셔가지고 송설 분재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